그러니까 뭐든지 중요한 날에는 오버하면 안 돼. 평소에 하던 대로. 하이하이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씻고 왔고요.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토닉? 요거 하이드라비오 토닉 토너로 스킨팩을 좀 해줄게요. 지금 면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건조하고 따갑습니다. 요 토너가 진짜 촉촉하고 쿨링감 있고 수분 채워주기 딱이거든요. 그래서 전 요걸로 닦아낼 때도 사용하지만 스킨팩 할 때도 잘 써주고 있습니다. 어우 진짜 시원해. 한 3분 정도만 얹어주고 있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요. 여권을 쓴 지가 5년이 넘었더라고요. 저번에 5년으로 해가지고 12월에 또 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찍는 여권 사진이잖아요? 얼굴에 멋을 좀 부리고 가볼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피가 여기저기서 나고 있어요. 여기랑 여기. 진정해. 진정해. 닦아낼게요. 얘가 진짜 오지게 촉촉해가지고 흡수도 겁나 오지게 안 됨.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뭐 스킬 같은 거 없고 그냥 평소에 제가 잘 사용하는 제품들로 사진 찍혔을 때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으로 색조도 그냥 기본 음영 정도만 넣어서 간단하게 해보려고요. 근데 오늘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어제 머리가 진짜 예뻤는데. 스킨천사 마다카스카르 센텔라 앰플. 요거 저번 올영 세일 때 100원 땡 할 때 산 거거든요. 100원에 앰플을. 괜찮아요. 요거 진짜 쫀쫀하게 변하는 수분 앰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메이크업 잘 먹어야 되는 날 급하다고 스킨케어 호다다닥 하고 그냥 바로 베이스 쿠션 찍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피부가 다 안 먹거든요. 오히려 메이크업이 중요한 날 스킨케어에 조금 공을 들여야 돼. 충분히 흡수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어제부터 쓰기 시작한 더하르나의 시카이드 크림인데요. 이거는 제품을 보내주셔서 어제부터 써고 있는데 굉장히 수분은 넣어주면서 겉에는 너무 반지르르 하지 않게 피부 속에 수분만 싹 넣어주는 그런 수분 크림인 것 같아요. 제형이 좋아가지고 오늘도 쓰려고 갖고 왔습니다. 더하르나의 시카이드 크림도 굉장히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여러분 좀 마음 아픈 소식이 있어요. 이건 살짝 TMI이긴 한데 같이 일하던 우리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소연님께서 다른 매장으로 발령 나가지고 오늘 마지막 물류를 까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으셨는데 유쾌하고. 버진 1년을 같이 일을 했어요. 다음에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거 진짜 거의 다 써가고 있고 너무 괜찮아. 그냥 아침에 메이크업 안 할 때도 이것만 바르고 나가고 메이크업 전에도 발라주고 있거든요. 거의 다 써서 요거는 앞으로 내돈내산 하면서 쭉 쓸 것 같아요. 피부가 정말 편안하고 향도 거의 무향에 가까워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도 밀린다거나 하는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발라서 아주 아주. 소연님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가시는 매장에서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막 이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베이스는 요즘 제가 진짜 잘 쓰는 쿠션이 있어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쿠션. 제가 요거 비벨벳 리뷰할 때는 조금 욕을 조금 별로다라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괜찮았고 최근 들어 요걸 쓰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피부 뭐냐면 너무 좋다면서 극찬을 한 쿠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5호 10컬러 발라볼게요. 전 요렇게 꼭 베이스가 중요한 날 꿀팁 하나 갈게요. 최대한 많이 두드려주시고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비비를 한 번에 많이 얹으시면 안 돼요. 그냥 밀어 바르지 마시고 똥똥똥똥똥똥 얇게 얇게 커버를 해주셔야 됩니다. 광대 부분부터 찍어서 옆으로 옆으로. 내일부터는 직원분 한 분 없이 매장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같이 일하던 분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게 그리울 것 같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 피부 표현 보이세요? 커버력이 막 미친 듯이 잘 된 건 아닌데 안 쓰던 제품보다는 평소에 내가 잘 쓰던 제품으로 괜히 또 이거 예쁜 거 사가지고 한번 써볼까 하다가 까불다가 망하거든.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샌드. 흉터 있는 부분. 수염. 이렇게. 그리고 커버는 컨실러로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두세 개 깔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쿠션이나 파데를 1차 깔아주시고 그냥 톤 정리만 해주시고 컨실러로 얹어주시면 좋아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커버합니다.
집중 집중. 그 여러분 사진 찍는다고 중요한 날이라고 너무 막 진짜 조그만한 잡티까지 다 가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부자연스럽거든요. 솔직히 세상에 잡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힘으로 때려주는 게 중요해. 어, 내 손 기계 같아. 하관 피부가 더 더럽기 때문에 커버력이 올라갔죠. Too cool for school, art glass, vital than finish setting factor. 피부에 있는 불필요한 유분들만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어, 여러분 오늘 물류를 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2천만 원이 들어왔어. 한 평소에 두 배 정도 들어온 거거든요. 온몸이 박살나는 줄 알았다, 물류하다가. 딱 세미매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거 파우더 사용해주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사진 찍었을 때 팔자, 눈 밑 외곽에 광이 있으면 안 예쁘거든요. 얼굴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외곽 부분 뽀송하게 잡아줄게요. 잡아주셨고요. 쉐딩은 웨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 콜. 전체 섞어가지고 얼굴 외곽을 조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겟레디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난 겟레디에 소질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은 뭔가 그냥 남기고 싶었어요. 10년으로 하면은 솔직히 10년 동안 사진 바꿀 일이 없는 거잖아. 10년 동안 남는 얼굴인데. 외곽. 저의 쉐딩법 아시죠, 여러분들? 굴리지 않고 톡톡톡톡 쳐줍니다, 외곽 부분만. 너무 부담이죠, 화면 좀 아웃 할까요? 배터리가 없는데. 아니, 왜 항상 촬영할 때마다 배터리가 없는 거야? 광대도 조금 내려와 줄게요, 살짝만. 첫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 세 번째 컬러 섞어가지고 코 쉐딩 넣어줄게요. 쉐딩도 너무 진해지지 않게. 그니까 뭐든지 중요한 날에는 오버하면 안 돼. 평소에 하던 대로. 근데 솔직히 미안한데 여러분들. 미안해, 턱 쉐딩은 조금 오버했어요, 저. 조금이라도 날렵해 보이겠다면, 진짜. 남은 잔량으로 코 벽도 조금씩 쳐줄게요. 전 코 쉐딩도 굴리지 않아요. 베이스 깎일 것 같아서. 가장 어두운 컬러로 입술 밑에도 음영을 넣어줄게요. 요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리고 남은 걸로 인중도 한번. 눈썹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롬앤 한올 브로우, 한올 플랫 브로우, 클래쉬 그레이. 눈썹은 눈썹 문신이 돼 있지만은 화장을 하면은 조금 파운데이션 때문에 은은해지니까. 스튜디오를 5시로 예약을 했는데 넉넉할 줄 알았는데 넉넉하지가 않네. 삐야! 브로우 쉐이퍼로 앞부분 좀 이렇게 살려줄게요. 뒷부분은 이렇게 쳐주시고. 요즘 요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어, 여러분 미안해. 또 수다 좀 떨려고 그랬는데 난 항상 겟레디 찍을 때 진짜 나가는 겟레디라서 꼭 촉박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요 두 컬러를 섞어서 쓰면은 눈에 약간 거무튀튀한 컬러도 정리해지기 좋고 딱 베이스 컬러로 발라주기도 아주 좋다. 요 컬러,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힘을 많이 뺀 팔레트라서 그냥 은은하게 음영 주기 좋고요. 제일 어두운 컬러로.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진짜. 리얼.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최근에 구매한 네이밍 블러셔 토스트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이 라카 블러셔 브러쉬가 힘이 진짜 없어서 거의 한 티가 안 나요. 한 듯 안 한 듯한 느낌의 블러셔를 해줄게요. 립 바르기 전에 쿠션으로 얼굴 조금 더 두드려줄게요.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로 약간 오버립을 조금 따주거든요? 그림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립라인. 여기 확실히 음영 진 거 보이죠? 안 그리고 그린 거거든요? 요렇게 아랫입술도. 클리오 쉬폰 무드 립 아몬드어 컬러 보여드릴게요. 진짜 존예거든요? 요걸 베이스로 발라주고 제 최애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티는 팀 매추에. 클리오 립스틱이 일하다가 발견한 꿀템인데 너무 예뻐요. 전체적으로 톡톡톡톡 쳐줄게요.
정말 이렇게 입술색을 죽여주는 누디한 컬러거든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안에 팀매치웨를 발라주는 거예요. 둘 다 누디한 컬러긴 한데 이게 글로우 립이라서 존재감이 이렇게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아, 너무 예쁘잖아. 걔 존예탱이거든요? 요렇게 메이크업을 맞춰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빨리 그려봐야 돼, 빨리 그려봐야 돼. 시간 없어. 요렇게 최근에 구매한 가디건까지 입고 왔고요. 저는 그럼 바로 사진 찍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풀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다가 쿠션이랑 립 두 개랑 브로우.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파우더? 그러면 여러분 갔다 올게요.